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두 손 높이 덥니다. 사랑의 이로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금물 결 뭐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자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볼 이 세상은 헛된 찬양하는 마음은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눈물 들며 주님 만날 수
Hey, hey.
주신 감사 지난 주기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부들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란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님으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오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 것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밤을 잃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바람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주님 찾아오셨네 보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쏘셨네 오시오 우리세 우리세 아버지 부르는
그리스도니라. 우리 어떤 시대에는 좋은 부모님이 있고 또 나쁜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녀는 어떤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행복한 자녀는 가장 좋은 부모님을 둔 자녀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 훌륭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좋은 부모님을 만난 자녀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좋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한 시대를 주도했던 시대의 주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대단히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시켰고 그 어머니 기도 속에서 이 링컨 대통령은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링컨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고 그의 자서전에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학자인데 초등학교 때 전화로 학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럼 결국 세계적인 천재 학자가 되었습니다. 천재적인 음악가 베토벤, 모차르트도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베토벤은 나중에 50이 넘을 때 귀머거리가 되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곧 절망입니다.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힘을 입어서 이 사람은 육의 소리는 듣지 못해도 영의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소리를 내는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 지역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전체 내용은 예수님과 이 가난 여자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오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처음 만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령하게 잡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씀 전개되는 내용이 이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22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냉담하게 싸늘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이방 여자 죄인을 보시고 무시해버리고 전혀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또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나타나는 이 여자가 소리 질렀다는 이 말을 울부짖었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하게 자신의 딸 문제 때문에 자신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더 싸늘하게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이 냉정하게 냉담하게 뿌리치시는 대단히 모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개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아주 모욕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남자도 아닌 그 여자가 지금 처절한 문제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에서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모르는 이 자식이 귀신한테 잡혀서 그 고통받는 것을 이 어머니가 대신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너는 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자가 그 말을 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변하십니다. 바로 앞에 무시하시고 냉담하시고 싸늘하게 대하시던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 전개되는 내용이 대화가 구절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지셨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믿음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부설의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전개되는 내용이 전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는 부설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즉시 그 딸이 나으니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악한 영이 나가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라는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권에 보게 되면 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개는 집 밖에서 묶여서 살아가는 개가 있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개는
집 안에서 주인과 함께 생활하는 개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개가 있습니다. 집 밖에 매여 있는 개는 집 밖에서 마당에서 사는 개는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풍이 칠 때에 이 개는 비도 맞으면서 그리고 개집에 들어가서 천둥풍이 치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찌꺼기 던져주면 개밥에서 그거 주워 먹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지나가다 발로 차기도 합니다. 매도 맞습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 더러운 것도 다 주워 먹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서 더러운 거 주워 먹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 갔는가 보니까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고 말복이 지나니까 사람들 전부 다 된장을 발라서 보신용으로 다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잡아먹는 개예요. 그런데 반면에 애완용 개가 있습니다. 개는 개인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집안에서 주인이 밤낮없이 끌어안고 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사람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개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잡니다. 주인이 목욕도 시켜주고 빗을 가지고 전부 빗겨주기도 합니다. 요 사이는 개 전용 샵이 있습니다. 미용샵. 그리고 호텔도 있습니다. 개 호텔. 그리고 개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을, 고가의 음식을 애완용 개는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는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주인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닙니다. 우리도 이런 개팔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개라는 단어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개라는 단어 가운데 보게 되면 두 단어가 소개됩니다. 퀴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그냥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퀴온이라는 개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저분한 개, 더러운 개, 혐오스러운 개, 가정스러운 개, 버려진 개, 이런 추잡한 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퀴온입니다. 퀴나리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퀴나리온은 사랑받는 개, 사랑하는 개, 아름다운 개, 귀여운 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개란 단어가 퀴나리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는 개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부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짐승같이 여겼습니다.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할 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퀴나리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방인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주님이 사랑받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 주인이 되십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보실 때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가 말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구세주가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다윗의 자손의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메시아.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만왕의 왕이 예수부터 당신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딸은 귀신 돌려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이 딸의 어머니인
오늘 가난한 여자가 주님 앞에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육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준다 해서 아이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하는 이 가난 여인처럼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난 당신이 내 문제를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는 이방인, 주님이 사랑하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부스러기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입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주님,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난 떨어진 부스러기입니다.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부스러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때에 만약에 아픔을 느꼈다면 떨어지는 순간 대단히 아팠을 것입니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굴러다닙니다. 부스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부스러기는 사람이 그 부스러기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부스러기에 대해서는 볼품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걸 내가 아니면 빗자루에 썰려서 갖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천대받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좋아 안 합니다. 결국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고백하는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어떤 부스러기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에 낭떨어져서 나 굴러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 부스러기 땅에 상에 떨어지는 순간 그 고통을 나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 관심 두지 않는 난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부스러기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에 나는 버려진 인생입니다. 부스러기처럼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내 집에 자녀가 내가 애지중지 키워서 잘 성장시킬 때는 내 품이 있을 때는 참 그 자녀가 그래도 나를 사랑했는데 점점점 이 자녀가 나는 그 자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녀는 나를 싫어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나는 저 사람 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점점 싫어합니다.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스러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떨어지면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는 이상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게 부스러기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는 값어치도 없고 나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나는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스러기처럼 떨어져서 아픔과 온갖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천대받지만 그러나 난 주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부스러기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가난 경제적으로 가정은 늘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내 신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부스러기 믿음 되셔서 그 신앙 지키시고 주님 안에 계십시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 무시할 때 있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사람들이 누굴 알아, 나를 알아달라고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스러기를 알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대기 앞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는 걸 좋아합니다. 명예 자랑하고 싶습니다. 얼굴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스러기 같은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지만 믿음의 부스러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소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하게 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은 딸만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너 소원대로 되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부스러기 사람이 되어가지고 부스러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 지켰던 사람들 소개합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게 이제 구원이 완성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순간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안에 집권만 주님 일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 내 가정, 그 자리에 가장의 자리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아내 자리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켜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 끝까지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야 4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속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발이 다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백발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장수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며. 할렐루야.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던, 단 한 사람도 예측 못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의 영웅으로 세웠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본래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시종 여호수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종이라고 하는, 참고로 강조하겠습니다. 한자로 모실시 따를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 민족의 지도자를 뒷바라지하고 손발로 타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수족같이 부렸던 사람이 바로 모세 몸종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로 세우리라고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어떤 테스트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 혼자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올 때 73명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너는 산에 오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몇 명 올라갔냐면 75명이 올라갔습니다. 모세와만 하나님 꼭대기에서 만나실 하나님은 74명을 다 불러올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이 시내산은 우리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폭염에 내려쪼이는 곳입니다.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부르시니까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머릿속에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에게 만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73명은 산중턱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기 바로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17절에는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전혀 모세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인 그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언제였냐면 120세가 되어서 모세가 이 땅을 바로 떠나기 직전에 신명기 34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있던 지도자의 영권이 그걸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지혜 신이 모세가 안수함에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73명은 다 내려갔습니다. 신의 산에서 40일 동안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부스러기 신앙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폭염, 추위, 굶주림, 목마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가 고난이 있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자리 참고 기다리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대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축복과 같이 고난의 자리를 지키시면 반드시 훗날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큰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러니 공동묘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난 동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자 한 사람이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무서운 묘지 앞으로 왔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까 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여자가 바로 부활의 인류 역사 최초의 예수님 처음 만났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이며 증언자입니다. 열두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바로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룻기라는 책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이 룻은 며느리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자는 맏며느리고 룻은 둘째 며느리인데 그들 남편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모압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시어머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도 없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남의 땅은 땅에 가봐야 돌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젊은 룻이 따라가면서 오르바른 중간에서 큰 며느리 돌아가 버리고 이 룻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으리다.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보리 이삭 줍습니다. 부스러기 다 추수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부스러기 죽다가 보아스라는 남자 만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에게 돌아오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십니다. 이때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게 되면 500여 명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셨던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입니다. 380여 명은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이 남은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이 바로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이 3대기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 온 세계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 복음화 되었습니다.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열두 제자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20명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부스러기 성도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온갖 이단들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진리의 영에 잡혀있는 성령께서 잡고 있는 사람들 미혹을 해서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그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이 시대 부스러기 성도입니다. 중간에서 탈락한 사람 많습니다.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타 종교로 간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남아있는 바로 당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오늘 본문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자리를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참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그 시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평생 하늘을 덮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먹구름은 거쳐지고 찬란한 태양은 항상 그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눈을 가져야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한 가지 육의 눈밖에 없습니다. 먹구름이 덮으면 먹구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예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먹구름에 덮고 있어도 그 위에 항상 떠있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의 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남는 자가 되셔서 반드시 성례의 그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시험을 참는 자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